저번 시간에 저까지 했었지? 마이크가 왜 이래?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학교 조직론까지 하지 않았나? 그러면 오늘은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자. 됐지? 교재 277페이지로 돼 있나,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이제 지도성 이론이다. 이제 여기 머리 들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라는 하나의 조직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학교의 조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조직론이라 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줬어. 이제 그럼 뭘할 거냐면, 그럼 좋아. 학교라는 조직을 이제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적인 역할이 필요하잖아, 그치? 뭐 어떤 식의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학교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도성 이론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보자, 그러면. 지도성 이론에서 처음에 특성론이라 해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는 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지 노력할 게 없는 거지 뭐 그지. 그래서 특성론이라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주장하는 지도성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해. 뭐, 그냥 가볍게 참고해야지, 그지? 자, 두 번째 행위론은 뭐지? 행위론에서 이제 처음에 아이오와 대학의 지도성 연구에서 권위적, 민주적, 자유방위적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중에 학생들은 민주적인 지도자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취해야 될 리더십에서 권위적, 민주적, 자유방위적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아이오 대학의 지도성 연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 입장에선 민주적인 거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큰 의미는 없어. 자, 두 번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지도성 연구는 구조성과 배려성 차원에 따라서 네 가지 지도성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는 중안에 구조성, 배려성이 모두 높은 상태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냐. 당연하겠지 뭐, 그치? 구조적으로도 효율적으로 돼 있고 리더가 배려적인 면도 강하고, 그치? 그러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뭐, 그치? 큰 의미 없고. 3번은 미시간 대학의 지도성 연구, 직무 중심과 종업원 중심의 리더십을 주장하였다. 4번은 탄넨바움과 슈미트의 지도성 연구, 관리자 중심의 지도성이 있고 구성원 중심이고 지도성의 유형 연속성을 연구하였다. 지도성의 행위 구분을 지시형, 설득형, 의사타진형, 협의형, 협력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 가볍게 보고. 자, 여기 잠깐 봐봐. 자, 머리 들어. 지도성 이론에 대한 연구가 무지무지 많았겠죠, 여러분들, 그치? 뭐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리더에 나가겠는가?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연구 대상이었을 거야. 그 얘기는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있었겠지, 뭐, 그치?
그걸 다 배려해서 우리가 정의할 필요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지나가는 선에서 요런 요런 이론들이 있었구나. 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 뒷장 넘기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스미 체크를 할 거야. 자. 뒷장을 넘겨서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이 있잖아. 줄 치고. 요거는 당구장 표시하고. 블레이크와 머튼 지도성 이론. 관리망 이론.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자. 됐어? 자, 그러면 우선 봐봐. 과업 지향과 관계 지향 차원, 거기 줄 쳐봐. 과업 지향과 관계 지향 차원에 따라서, 지도자의 리더십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그 뒤에 다섯 가지 유형 줄 쳐봐.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을 팀 경영형, 컨트리 클럽 경영형, 조직 인간 경영형, 권위 복종형, 무기력한 경영형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구분했다 그랬잖아. 요걸 좀 더 세밀히 요건 들여다보자. 자, 보충 자료 봐봐. 보충 자료를 이렇게 피면 자, 이제 우리가 지도성에서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에서 스미 보충자료 주지 않았어? 자, 그거 이제 들여다봐봐. 왼쪽의 기준이 뭐지?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왼쪽은 인간에 대한 관심 이렇게 돼 있지. 요게 앞에서 얘기했던 관계적인 그지 관계 지향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옆에다 써. 관계 지향. 응?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이 관계 지향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지? 또 밑에 봐. 생산에 대한 관심으로 돼 있지 않냐? 역시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써? 요게 과업 지향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썼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놨지?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높은 수준, 높은 그 다음에 낮은 수준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어? 그리고 역시 이제 낮은 수준 그리고 높은 수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켜서 그제 처음에 여기 보자. 인간에 대한 관심, 관계 지향은 높은 반면에, 과업, 생산에 대한 관심은 낮아. 요게 뭐였어? 요 부분이?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컨트리 클럽형이라는 리더십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읽어봐. 인간의 욕구에 대한 깊은 관심은 조직을 분위기를 편하게 하는 것이며 목적과 업무의 달성보다는 추종자들과의 관계 설정을 강조하는 리더십. 그치? 맞나? 자, 잠깐 들어. 이제 컨트리 클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저거야.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나이가 어려서 골프를 이제 안 쳐봤잖아. 그치? 컨트리 클럽이 이제 골프장이거든. 응? 그러면 여기 봐. 골프 칠 때 어떡하지? 골프 칠 때 사실은 사람과의 대화나 어떠니. 그치? 인간관계의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공을 몇 타를 쳤다. 이 관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컨트리 클럽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화목, 화합, 그치? 이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클럽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컨트리 클럽 형이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골프장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에이, 물론 걔 중에 사람들 중에서 어떠니 그 골프 타수에 대해 막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 어때? 그냥 뭐 이야기하고 그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의 의미를 참 부여하거든. 이게 됐어?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자. 이번에는 그치? 낮은 수준의 어떤 인간관심의 수준도 낮고 그 다음에 과업의 생산에 대한 것도 낮아. 이게 뭐예요? 무기력형이지? 아, 이거는 진짜 이런 리더 만나면 어떨까? 야, 이건 진짜 조직의 해악이야, 그치? 뭐 인간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생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목표 달성과 사기 유지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는 무관심한 리더십을 얘기한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 있는 게 이제 중도형이라고 돼 있지, 그치? 중도형. 그 다음에 인간의 관심도 높고 그 다음에 생산성 관심도 높고 이게 이제 팀형, 팀의 형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자. 가장 이상적인 거겠지 이게, 이제 이 리더십이 이상적이겠지 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생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과업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머리트다. 근데 이렇게 이제 리더십의 어떤 유형을 브레이커와 머트는 다섯 가지 이제 선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팀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리더십이 어떤 걸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느 조직이든 간에 컨트리 클럽형이나 무기력형은 못 봐, 그지? 아, 이렇게 되면 조직에서 이건 도태돼 있지, 그지? 근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취하는 게 중도형 내지는 과업형이 많지, 여러분들, 그지? 중도 과업형, 그지? 사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지? 인간적인 배려를 하면 리더는 못 되지, 사실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 사람 좋다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은 리더가 못 된다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많이 보는 거는 과업형을 많이 볼 거야, 그지?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본다면 중도형을 많이 보는 거지, 그지? 팀형은 제 이상적인 거고.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교재로 갈까? 자.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에서 팀, 컨트리, 조직, 인간, 권위, 복종, 무기력한 경영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이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자. 용어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지, 그치? 머리 틀어봐봐. 지금 거기 중에서 팀형하고 컨트리 클럽형은 됐지만 조직 인간 경영형은 어느 거야? 중도형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치? 권위복종형이라는 것은 그치? 과업형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는 그때그때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감안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맞나?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가자. 교육 행정학의 지도성 이론 뒤에서 상황적 지도성에서 1번. 피들러의 상황 이론 줄 쳐봐, 역시. 당구장 표시해. 피들러의 상황 이론, 그치? 요 피들러의 상황 이론도 요 리더십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 우선 교재 봐봐. 뭐라고 돼 있어? 관계 지향형과 과업 지향형이 있다. 그치?
그러면서 상황의 호의성, 지도자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지도자의 지위 권력에 관심을 둔다. 이렇게 돼 있지. 요건 또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면, 자, 교재 보충자료 봐봐. 자, 보충자료에서. 보충자료를 보면, 피들러의 상황이론이라고 이렇게 좀 해놓지 않았어? 리더십이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 처음에. 과업 지향적, 그치? 과업 지향적 리더십. 또. 관계 지향적 리더십. 자, 머리 들죠? 됐다. 여기서 과업지향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야? 생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치? 관계지향적인 건 뭐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거야. 네? 맞나? 근데, 여기 봐봐. 요게 이제 어떤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치? 여기 보자. 이해해야 돼. 이제 리더십 자체가 이렇게 관계지향적, 과업지향적, 관계지향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조직은 리더십을 가지고 기본적인 성과를 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작용하는 원인들이 있다는 거지, 그죠? 첫째,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상하적 호의성이라고 돼 있잖아. 거기 줄 쳐봐. 상황적 호의성.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의 어떤 요건이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직위 권력. 이 세 가지의 어떤 상황이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치? 처음에 뭐라고?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이게 상황적으로 작용하고, 두 번째는 과업구조, 조직이 이뤄야 될 그러한 과업의 어떤 구조적이면, 또 리더의 직위권리, 그제 직위권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그제 이 세 가지 상황적인 호의성이 작용을 해서 조직의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야.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근데 리더가 과업지향적인지 관계지향적인지는 근데 리더 본인이 어떤 노선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과업지향적으로 선택을 했더라도 리더와 구성원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상황이, 그치? 작용을 해야 되겠지, 그치? 아무리 과업 중심이라도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서로 간에 호의적이지 않으면, 그치? 그렇다면 리더 따로 구성원 따로가 되면 조직의 성과는 낼 수는 없잖아, 그치? 또 과업의 구조, 해야 될 일의 구조적인 면을 봐야지, 그치? 또 리더의 직위 권력, 리더가 권한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리더가 뭐 과업지향적이든 관계지향적인 어느 정도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하더라도 조직의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한 거지, 그치? 이게 됐나?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이론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치 상황적 호의성이라는 그치 변수, 그치 여건, 영향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자, 머리 틀어. 우리가 피들러 하면은 요 상황적 호의성 요거 기억 잘해야 돼. 응?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상황적 호의성이 영향을 줘서 어떤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우스의 행로 목표이론은 가볍게 보고는 자, 세 번째로 내려가. 레딘 줄 쳐봐. 레딘의 3차원 지도성 이론.
줄 쳤어. 이제 레딘의 3차원 지도성 이론은 뭐냐면, 요거는 자 우리가 요 이제 그림을 저 보충 자료를 갖고 이건 바로 들어가자. 자 보충 자료 펴봐. 보면 그 피들러의 상황 이론 밑에 레딘의 3차원 지도성 이론이라고 돼 있잖아. 그 두 번째 줄 봐봐. 구조성 차원과 줄 치고 배려성 차원과 효과성 차원을 첨가시킴으로써 그지? 지도 유형의 개념과 특수한 환경의 상황적 요구를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 자, 어떤 차원에서? 처음에 구조성. 그지? 그 다음에 배려성. 또. 그 다음에서 효과성. 요 세 가지를 배려한 3차원적인, 그지? 요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도 리더십을 이제 구분한 거야. 그래서 그 줄의 세 번째 줄 봐봐. 끝에 관계형, 통합형, 분리형, 현신형,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거기 줄 쳐봐. 요 세 가지를 배려해서 지도자 자체 리더십을 그지 처음에 관계형 리더십이다. 두 번째 통합형 그지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분리형 분리형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헌신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리더십에 구분을 해. 여기 봐봐. 그러니까 구조성, 배려성, 효과성이라는 요 세 가지 요인. 3차원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건 두 가지잖아. 여기 봐봐. 요건 뭐야? 인간에 대한 거, 생산에 대한 2차원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두 개 요인을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건 세 가지 요인이니까 아무래도 3차원적인 게 그런 개념이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세 가지를 배려한 지도자 유형을 관리형, 통합형, 분리형, 헌신형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다는 거야. 밑에 쭉 내려가봐. 보면 레딘의 세 가지 3차원 관리 유형으로서 경영자형, 타협자형, 관료형, 이탈자형, 자선적 독재자형, 독재자형 또는 개발자형, 선교사형 이렇게 다섯 가지, 아홉 가지로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봐봐, 요 네 가지를 다시 좀 더 세분화시킨 게 이제 아홉 가지 유형이 또 나온 거지, 그죠?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는 다시 이제 아홉 가지로 이제 또 분류 세분화 시켜 준 거야. 그치?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만 가도 될 거야. 관계형, 통합형, 분리형, 헌신형.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구분. 그치? 됐나? 자, 여기 보자. 보자. 이제 우리가 레딘의 경우는 3차원의 어떤 요인에서 세 가지 성분을 고려한 이런 지도성 지도자 유형을 네 가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치? 맞나?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교재로 들어오자. 보면. 4번도 줄 쳐봐. 허시엔 그지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자, 요것도 자 우리가 또 줄을 쳐서 체크를 해야 돼. 허시엔 블랜차드의 상황
정치적 지도서. 요거는 요것도 바로 보충 자료를 좀 보자. 자, 이런 보충 자료 봐봐. 허시와 블랜처의 상황적 지도성에서 왼쪽의 관계 행동, 과업 행동. 그러니까 왼쪽의 관계 행동이라는 건 인간적인 면을 배려한 거고, 과업 행동은 생산 쪽에 이제 초점을 두는 행동들이겠지, 그죠?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이 위임, 참여, 설득, 지시, 요렇게, 그치? 그 사이클에 따라서, 도표에 따라서, 뭐, 그것도 그대로지, 뭐. 이 관계 행동도 낮고, 과업 행동도 낮은 리더십은 위임이고, 그치? 그 다음에, 과업 행동이나 관계 행동이 높은 게 이제 참여, 그리고 설득형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면의 관계 행동보다는 과업 행동 쪽에 의미를 두는 게 지시형이고, 그죠? 그러니까 위임, 참여, 설득, 지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그지 허시와 블랜치의 상황적 지도성을 이제 구분해 리더십 스타일을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 거야. 자, 책하고 좀 비교해서 좀 보자. 책 좀 봐봐 다시. M1이 뭐라고 돼 있어? M1은 동기하고 그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그지? 요게 지시형이다. 그러니까 높은 과업에 낮은 관계. 그러니까 저 보충자료도 봐봐. 거기 이제 오른쪽 끝에 지시형이 요렇게 잡혀있잖아. 요게 M1 지도형이라는 얘기지. 그지? 또 M2는 뭐야? 동기는 높으나, 능력이 낮은 지도형, 그치? 그래서 요거는 높은 과업에 높은 관계, 그치? 위에 봐봐, 보충자료에 설득, 그게 지도형이라는 거야. 설득이 지도형. 그게 지도형인 거지, 그치? 높은 과업, 높은 관계, 그치? 그 설득이라고 돼 있는데, 그 지도형이라고 써. 그리고 M3 봐봐. 동기는 낮으나 능력이 높은 경우, 낮은 과업, 높은 관계, 그치? 그러니까 참여라고 돼 있지? 참여, 그치? 참여를 옆에다 써. 거의 지원형, 지원형. 지원형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왼쪽에 이제 끝에 M4는 낮은 과업, 낮은 관계, 그치? 위임형, 위임형.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교재하고 서로 매치해서 볼 수 있겠어? 지시형. 설득을 지도형이라고도 하는 거야. 또 참여를 지원형, 그치? 위임형. 이렇게, 그치?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지도 리더십을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그치? 얘기 됐나?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4번. 근데 4번의 경우는, 요게 크기가 좀 그렇게 됐어야 되는구나. 4번의 경우는, 요것도 허시와 블랜차드도, 어떤 면을 고려하는 거야? 관계, 과업, 요 기준으로, 그치? 이러한 행동을 기준으로 네 가지 형을 나눴지? 뭐뭐야? 불러봐. 왼쪽부터 보자. 위임형. 그 다음, 지원형, 그치? 또, 지도형. 그 다음, 그제? 지시형. 이렇게 네 가지로, 그치? 구분하고 있는 거. 허시의 블랜차드는, 그치?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교재 다시 뒷장 넘겨봐.
이제 교육행정 지도성은 현대 지도성 이론으로 일본의 변혁적인 지도성은 뭐야? 그냥 읽어봐. 요거는 뭐 지도자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고 비전과 높은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지도 구성원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고 조직에 헌신하면 미래에 대한 그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개발적인 배려를 하며 구성원 발전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치? 요게 이제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얘기해. 응? 자, 이번에 초우량형 지도성. 요거 줄 쳐봐. 초우량형 지도성은 뭐 자율적 리더십이라고도 불러.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지도자로서 성장시키는 지도성이다. 요거는 저기 뭐야? 보충자료에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여줄게. 보충자료 어디를 피냐면 뒷장을 쭉 넘겨서 그치 만즈와 심재 초우량 지도성이라고 돼 있잖아. 거기 찾았어? 거기 읽어봐봐. 만즈와 심재 초우량 지도성 이론 개념은 만즈에 의해서 제안된 지도성으로서 자율적 지도성이라고도 하고 특징은 학교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을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교원들이 자신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자기관리의 능력 개발,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형성하고 협력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이게 이제 초우량, 그지? 지도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 됐어? 그 다음에 교재 다시 돌아와봐. 자, 보면 3번의 도덕적 지도성은 뭐야? 초우량 지도성과 유사한 개념. 4는 서번트 지도성은 뭐지? 서번트 지도성도 이렇게 줄 한번 쳐봐.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맞춘다. 종업원, 고객, 커뮤니티의 욕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이다. 헌신하는 리더십 줄 치고, 그제? 5번에 카리스마적 지도성은 뭐지? 탁월한 비전과 가능성 있는 해결체, 압도하는 인간적 매력을 가진 지도자이다. 이 카리스마적 지도성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 지도자가 성공하고 있고 능력을 가졌다는 느낌을 구성원 사이에서 불러일으킨다. 비전 제시나 인간관리, 자기희생, 개인적인 모험감소, 행동모형 개시, 탈인습적 행동, 권력 분담 등의 지도성이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지도성이라는 게 참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하면 카리스마적인 지도성 하면 어때? 뭔가 좀 독단적인 그런 느낌이 받잖아. 그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도자의 어떤 자신감, 우월성, 그치? 구성원들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지, 여러분. 그치? 그 다음에, 내려올까요? 감성 리더십은 뭐야? 개인 역량. 자기인식 능력, 자기관리 능력, 사회적 역량, 사회적 인심 능력, 관계 관리 능력. 됐나? 뭐 큰 의미 없는 것들이고, 그치?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자. 변혁적인 지도성 이론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그건 좀 의미는 좀 알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변혁적 지도성 이론은 요건 좀 기억을 좀 해야 돼. 응? 또 초우량형 지도성 이론, 그제? 또 서번트 지도성 이론, 카리스마적 지도성 이론, 그제? 요 정도는 무슨 얘기인가는 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응? 그 다음에 감성 리더십은 됐고, 자 2번에 소지오반의 리더십 구분 다섯 가지가 돼 있지 않니? 자, 줄 치고 당구장 표시해. 5번에 이제 서지오 바니의 리더십 구분. 자,
요게 이제 들어가야 돼. 자, 보자. 이거 어디다 쓰지? 요거를 다 필기해 놓고 해야 되는데. 5번. 요렇게 구분해 놓고 해볼까? 요렇게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하자. 문제 풀 때 이게 이제 필요해서 그래. 그 다음에 5번. 5번은 여기다 쓰지. 써지오 바니, 그치? 그치? 리더십. 됐지? 자, 요거는 보충 자료에서 바로 또 볼게. 자, 보충 자료 펴봐. 서저반이 리더십에서 첫 번째 줄 봐봐. 초우량형 리더십과 비슷한, 초우량형 리더십이 아까 뭐였지? 구성원들이 전부 다 지도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이라 그랬잖아. 그 밑, 뒤에 둘차 지도자의 도덕성과 추종자의 자율성 확보해서 지도자의 자율성과 추종자의 도덕, 그지? 요건 도덕성이죠, 우리가. 도덕성과 추종자의 자율성. 요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지도자는 스스로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고, 추종자는 자기 지도자가 되어야, 자, 되도록 이끄는, 거기도 줄쳐. 요 통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의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자신이 리더라도 또 자신을 또 리더할 수 있는 또 추종자는 자기 지도자가 되도록, 그제 거기 줄쳐. 응? 이런 식의 리더십이 서지오바니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오른쪽 뒤에 읽어봐요. 예컨대 공자는 지도자의 자질로 도덕성을, 맹자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교장은 성공보다 선의를 우선하는 도덕적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도덕적 리더십의 이론의 골자이다. 그치? 그 밑에 서저바니의 이제 네 가지 성공, 선의와 성공에 따른 네 가지 학교 유형을 봐봐. 선의적인 면만 배려하고 성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는 도덕적인 학교지, 뭐, 그죠? 밑에 봐봐. 선의도 없고, 성공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죠? 비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학교 아닌가? 오른쪽 봐봐. 선의도 있고, 성공에 대한, 그지, 의미도 많이 부여하고, 도덕적 효과적인 학교. 선의는 없고, 성공에만 의미를 두는 그러한 학교는 정략적인 학교. 그지? 그래서 학교를 서저반에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요건 학교 유형 구분이고, 그지? 자, 이제 교재로 와봐. 자, 리더십은 뭐뭐로 나눴어? 요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리더십은 기술적 리더십, 또 인간적 리더십, 또 교육적 리더십, 또 상징적 리더십, 또 뒷장을 넘겨보면 문화적 리더십, 그제? 자, 여기 좀 보자. 자, 그리고 일단 교재 거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또 볼 게 있어, 좀. 자, 그거 보기 전에, 자, 머리 틀어. 자,
여기 보자. 지금 지도성 이론에서 우리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주는 지도성 이론을 선생님이 이제 필기를 한 거야. 딱 빼서, 그치? 근데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변혁적, 카리스마적 이런 것만 이해를 하면 돼. 응? 이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고, 그럼 이제 프린트 거 좀 참고하고, 문제로 들어가자. 응? 자, 여기 봐봐. 허시와 블랜차드는 어떻게 지도성 이론을 구분했어? 관계와 과업 행동, 그치? 여기서 얘기했지만 관계는 인간적이고 과업은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 위임형, 지원형, 지도형, 지시형,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 응? 맞나?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은 어때? 인간에 대한 관심, 관계 지향, 생산 관심, 과업 지향 해서 컨트리형 클럽, 무기력형, 중도형, 팀형, 과업형,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 또, 피들러의 상황 이론은 리더십 자체가 과업 지향적, 관계 지향적 두 가지가 있는데, 인데 조직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상황적인 호의성이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리, 요 세 가지의 상황 여건이 영향을 준다 얘기한 거고, 네딘의 3차원 지도성 이론은 뭐야? 구조성, 배려성, 효과성을 요인으로 해서 관계형, 통합형, 분리형, 헌신형,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 근데 레디는 이걸 좀 더 세분해서 아홉 가지 형태로 나누기도 해. 그 다음에 서지오반의 리더십은 뭐지? 지도자의 도덕성과 추종자의 자율성, 이 두 가지를 배려해서 리더십을 기술적, 인간적, 교육적, 상징적, 문화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근데 이 서지오반의 리더십은 초우량 리더십하고 비슷해,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치?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자, 그러면서 보충 자료 펴봐. 이제 보충 자료를 펴서 헬핑과 바이너의 지도성 이론이라고 돼 있지 않니? 거기서 네 번째 줄 마지막에 펴봐. 줄 쳐봐. 행동 기술 전문지인 LBDQ. 뭐야? 리더의 행위에 대한 디스크립션, 묘사, 설명에 대한 퀘션네어는 지리서잖아. 이걸 LBDQ라고 그래. 이거를 개발해서 리더의 행동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거기 딱 줄 쳐. LBDQ가 뭔지 알겠어? 리더의 행동기술 질문 설문지를 얘기하는 거야. 첫째, 밑으로 내려가 봐. 네 가지로 구분했지? 왼쪽에 1번이 어떤 거였어? 첫 번째 상황이? 오른쪽부터 1, 2, 3, 4 이렇게 돌아갔구나. 효과적 리더십, 배려중심 리더십, 비효과적 리더십, 과업중심 리더십, 그치? 이렇게 또 네 가지로 구분해놓고 있어, 그치? 그럼 밑에 효과적 리더, 배려중심 리더, 비효과적 리더, 과업중심 리더, 이건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응? 이거 뭐 쓰면 읽지 않아도 되지, 그치? 자, 뒷자 또 넘겨놔. 리피트와 화이트 이론. 두 번째 줄, 서로 다른 리더 유형이 작업 성과와 집단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작업 리더 유형이 작업 성과와 집단 분위기, 거기 동그라미 쳐? 미치는 영향을 검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밑에 쭉 내려가. 왼쪽 권위형, 두 번째 민주형, 세 번째 방임형,
이렇게 리더 유형을 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아, 리피터 화이트 이론이 이거야. 됐나? 근데 세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밑에 그 읽어보면 금방 이해되겠지, 뭐. 그죠? 자, 뒷자 또 넘겨봐. 자, 하나 더 하자. 아, 리커트의 지도성 이론. 두 번째 줄. 리커트는 조직개혁을 위한 형태적 연구의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통적 관리 형태인 권위주의 체계를 착취적 권위 형태와 온적적 권위형 체계적으로 참여 체계를 이렇게 이제 뭐 자문적 참여형, 집단적 참여형 이렇게 이제 구분하였다라고 돼 있지. 그 밑에 보자. 자, 두 번째 단락에서 그 관리 체계가 권위주의적 체계와 참여적 체계에서 착취적 권위형, 온정적 권위형, 자문적 참여형, 집단적 참여형 이렇게 네 가지로 리커트는 또 지도성을 구분하고 있어. 이게 됐나? 그러니까 권위적 체계와 참여적 체계를 가지고 또 좀 더 세분화 시킨 거지, 그치? 그래서 착취적 권위형, 온정적 권위형, 자문적 참여형, 집단적 참여형 이렇게 또 넷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리커트의 지도성 이론까지는 여기까지는 좀 봐야 돼. 자, 여기다.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추가시킨 사람이 누구지? 헬핑과 바이너의 지도성 이론, 그치? 그치? 헬핑과 바이너지, 그 다음에 리피트와 화이트, 그치? 그 다음에 사람이, 그치? 리커트의 지도성 이론. 자, 여기 보자. 좀 많지. 그치?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지도성 이론은, 이 부분은 문제 출제 빈도수가 여긴 좀 제법 돼. 그래서 이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 응? 그래서 교육행정 중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복잡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 응? 그래서 이 지도성 이론은,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자. 자, 숨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제 문제 풀자. 자, 들어가. 지금 누구누구 구분했는데? 블레이크와 머튼. 그치? 또. 피들러의 사망이다. 또. 레딘의 3차원적 지도성 이론. 또. 허시와 블랜차드. 그치? 또. 소지오바니의 리더십, 그제? 헬핑과 마이너, 리피트와 화이트, 리커트, 그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야. 맞나?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넘겨보자. 교재에서 섬하고 이제 기출문제를 쭉 한번 체크를 해보자. 10번까지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조직이론에서 이 지도성 이론은 출제의 어떤 포인트가 좀 돼. 자,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 이거 해결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1번 답 어느 것 같아?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모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 형태는? 보충자료 펴놓고 봐. 이건 자료 보면서 해도 돼.
보충자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체크해봐. 아까 블레이커 머튼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지도성 유형을 나눴잖아, 그치? 보충자료 다시 폈어? 맞나? 뭐뭐 있었지? 그치? 컨츄리형. 또. 그 다음에 있어서. 무기력형. 또. 중도형. 또. 팀형. 또. 과업형. 그치? 그럼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어느 거였어? 팀형 아니었어? 팀형? 팀형이 뭐야? 9.9 아니었어? 맞지? 컨트리형이 1.99, 그치? 무기력형은 1.1, 중도형은 5.5, 과업형은 9.1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문제 봐봐. 됐어, 물어볼게. 1번의 1.9형이 뭐였지? 컨트리 클럽형, 그치? 아, 이거잖아, 이거. 에이, 그잖아. 5.5는 뭐였지? 중도형, 그치? 9.1은 뭐였어? 이거지, 이거. 과업형, 그치? 맞지? 팀형. 이게 답이 돼, 이제. 4번이 답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이 1번 같이 문제가 나오면, 그치? 이거는 이 표에 대한 표시, 그치? 9.9, 9.1, 이거에 대한 건 좀 정리가 되고 있어야지, 그치? 맞나? 오케이. 자, 2번 답은 뭘 것 같아? 얘기해봐. 찾았어? 1, 2, 3, 4, 5번 중에서 옳지 않은 게 어느 거야? 하나씩 한번 찾아볼래? 레딘. 여기 봐봐, 얘들아. 레딘이 누구지? 요거. 맞지? 3차원 지도성 이론 얘기하지 않았어? 구조성, 배려성, 효과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시킨다 그랬잖아. 1번 어때? 맞는 거지? 레디는 과업 차원, 관계성 또는 효과성 차원으로, 그치? 3차원적인 관리 유형을 얘기한 거잖아. 거기서 과업 차원이 있는 게 여기 봐봐. 요 과업 차원이 구조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관계성이라는 게 배려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말이 중간중간 살짝 바뀌어서, 그치? 말이 표현이 그렇잖아, 얘들아, 그치? 2번은 어때? 헬핀과 마이너는 LBDQ를 사용해서 인하중심적 지도성과 과업중심적 지도성으로 나누었다. 어때? LBDQ는 헬핑과 바이너 이야기 맞지 않았어, 아까? 보충자료 펴봐. 어디 있어? 헬핑과 바이너를 찾아봐. 아까 쌤이 보충자료에서 보여줬잖아. 찾았어? 헬핑과 바이너의 지도성 이론은 LBDQ를 개발해서 리더의 행동을 측정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리더 유형을 효과적 리더, 배려 중심적, 비효과적, 과업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잖아.
맞나? 다시 문제로 와봐. 3번 어때? 피들러는 집단의 높은 성취를 달성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효과성은 지도자의 동기체계와 지도자가 상황을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정조에 있다는 상황이론을 주장했다. 그치? 자, 여기 봐봐. 요거, 요거. 그치? 여기 머리 들어. 피들러는 상황적 허위성,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학구조, 리더의 직위 권력, 요걸 리더가 어느 정도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그제? 맞나? 3번도 맞는 얘기지. 상황을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그제? 고기 줄 쳐. 상황을 지도자가 상황을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그지? 정도에 있다는 상황 이론을 주장했다. 4번은 어때? 화이트와 리피트는 전제적 민주적 방임적 지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 화이트 리피트 봐봐. 아까 보충 자료 어디 있었어? 그잖아. 리피트와 화이트 이론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 권위형, 민주형, 방임형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잖아. 근데 권위형을 전제적이라고 돼 있지? 전제적고 여기다 권위형이라고 쓰면 되지. 권위적. 그치? 전제적, 권위적. 같은 얘기지 뭐. 5번이 틀리지 않았니? 허시와 블랜차드는 지도자의 성향 기초의 인간관계 중심명과 생산성 중심을 기초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는 관리망 이론 줄 쳐봐. 누구야? 누구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얘 아니야? 블레이크와 머튼 얘기하는 거 아니야? 허시와 블랜차드는 아까 뭐였지? 관계 과업 행동을 기준으로 위임 지원, 지도형 지시형,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아까 이렇게 그지 도표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잖아. 한번 허시와 블랜차드 아까 도표 좀 다시 봐봐. 그잖아. 그래서 여기는 5차원적 5개 유형으로 관리망 이론은 그지 허시 블랜차드가 아니라 블레이크와 머튼의 이야기지. 그지? 자, 3번 해봐. 어느 게 맞아? 이거는 지금 타이프를 치면서 5번 답이 빠졌어. 근데 5번이 답이야. 응?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해줄게. 응? 1번은 우선 보자. 효과성 지원 차원을 경영자가 자신이 직책이 책임지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는 정도로 본다. 피들러는. 근데 이 피들러는 아까 뭐였지? 상황적 이론이지 않았어? 이 레딘이지? 레딘. 2번은 상황을 지도, 상황 얘기 나오면 피들러로 봐야 되잖아, 피들러. 3은 성숙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일반 뜻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특별한 과업에 관련이 있다. 리커트. 아니지. 성숙도 얘기하면은 허시와 블랜차드를 얘기해야 되지 않아? 성숙도. 응? 아까 다시 한번 그 보충자료 봐봐. 그 보충자료 보면 그치. 허시와 블랜차드 보면은 밑에 뭐라고 부하의 성숙도를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R4, R3, R2, R1 해서 유능하고 의지가 있음, 유능하나 의지가 없음, 무능하나 의지가 있음, 무능하나 의지도 없음, 부하의 성숙도, 그치? 성숙이 어느 정도 과업 행동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 능력이라고 보는 거지, 그거를, 그치? 그 밑에 과업 행동 밑에 그 박스는, 그지? 이거는 부하의 성숙도는 능력을 보는 거야. 다시 문제로 와봐. 4번은 어때? 직무 중심 지도자는 종업원을 감독의 대상이자 조직 목표의 달성의 도구로 본다. 직무중심 지도자는 종업원을 감독의 대상이자 조직 목표로 보고 있다. 자, 리커트 좀 한번 다시 펴봐. 자, 보충자료에서. 리커트를 이렇게 펴면은 직무중심의 지도자는 종업원을 감독의 대상이자 조직 목표의 달성의 도구로 본다. 그러니까 관리 체계에서 권위주의적 체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직무 중심 지도자라면은 권위주의적 체계에 있는 그런 착취적 권위형이나 온정적 권위형 이런 지도 유형을 얘기해.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허시와 블랜차드가 아니라 니커트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나? 야, 근데 이 3번 같은 문제 내면 참 어렵겠지 이거. 그지? 3번은 이거는 이렇게 문제 내면은 상당히 어렵게 제시하는 문제다, 그지? 근데 여러분 그거 있지? 여기 잠깐 머리 들어봐봐. 우리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2000년대 초의 문제들이 참 어렵지. 그 최근에 온 문제일수록 좀 더 가볍지, 그제? 그래서 보면 그 2000년대 초의 문제들이 제법 이렇게 난이도 있게 형성이 돼 있는 수준이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는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놔. 근데 3번 문제 정도의 난이도면은 이렇게 어렵게, 그제? 학생들이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나 뒷장 4번 문제 체크해봐. 몇 번 답이야? 피들러. 상황 호의성 변수가 아닌 거. 우리 줄 쳐봐. 그리고 여기 봐봐. 선생님, 상황 호의성 변수 세 가지. 뭐뭐. 불러봐. 여기 불러. 뭐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직위권리 이렇게 세 가지를 줬잖아, 그치? 아닌 거 찾아봐. 어느 거야? 3번에 맞지? 성숙도는 아까 어디서 나왔던 얘기지? 허시 블랜차드, 그치? 허시와 블랜차드에서 성숙도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 그치? 피들러는 상화적 호의성으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니까 이거는 교장과 교사의 관계, 그치? 교장이 리더잖아. 두 번째는 과업구조, 그치? 네 번째가 교장의 지휘권리, 그치? 자, 5번은 어느 게 답이야? 변혁적 지도성을 올바르게 기술한 게 뭘까? 변혁이라는 그 단어에서 느끼면 되잖아. 그치? 변혁이 뭐지? 아까 얘기했을 때 변혁이 뭐였어? 뭔가 새롭고 도전적이고, 그치? 비전적인 그런 의미가 변혁이라는 단어 쓰는 거 아니야? 변해서 혁신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얘들아 변혁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잖아. 그러면 어느 게 답이 돼야 돼? 1번 어때? 교사에게 요구사항의 완성에 대해 보상과 칭찬을 약속함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2번, 교사에게 비전과 업무를 제시하고 신뢰와 자긍심을 유발한다. 3번,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감독과 관찰을 주로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4번, 교사에 대해 자발적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전체 학교 성과에 주안점을 둔다. 오케이, 몇 번이다? 2번이 맞겠지? 이게 변혁적 리더십인 거지, 그치? 변혁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면 돼. 변혁은 변화해서 혁신을 일으키는 게 변혁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미래 비전적인 게 있는 거지, 그치? 자, 6번은 뭐야? 무슨 지도성 이론이지 이게? 세 번째에서 지금 얘기한 게 나왔잖아. 비전을 제시하고, 그치? 맞나? 몇 번? 2번. 변혁적 지도성 이론, 그치? 7번은 어느 게 옳지 않나? 그 4번에 그 직도자가 아니라 지도자야? 오타야? 자, 1, 2, 3, 4, 5분 중에 찾아봐. 어느 게 초우량 지도성 이론이 아닌 거야? 초우량 지도성 이론이 아까 뭔지 알지? 구성원들이 리더가 되도록, 그제?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제? 오케이. 몇 번다. 우선 아까 만주와 심즈 얘기는 했잖아. 그치? 보충자료 펴봐. 만주와 심즈의 초우량 지도성 이론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 2번. 권력과 권위 그리고 직원의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 지도성은 비효과적이며 그치 요게 안 된다. 비효과 전통적 이론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치? 전통적인 지도성 이론은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게 전통적인 이론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구성원 자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치? 지도해 주는 그런 이론이잖아. 3은 구성원들이 자기 지도적이고 내적인 통제, 생산적, 성공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본다. 그치? 4번이 틀렸지? 이 4번이 무슨 지도성이야? 헌신. 솔선수범과 헌신. 거기 되면 되잖아. 헌신이 서번트의 단어가 헌신하는 거잖아. 서비스이더라. 서번트라는 게 하인 이런 의미잖아. 봉사하는 거. 그치? 그럼 그렇잖아. 서번트, 그치? 시빌 서번트, 공무원 아니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치? 뭐 그잖아. 4번이 답이 돼, 이제, 그치? 이게 지도성, 초우량 지도성 이론은 아니지. 초우량 지도성 이론은, 자기 어떤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치? 이끌어. 그 5번이 잘 설명하지 않았니? 조직 구성원이 각자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 지도력을 개발하는 중점을 두는 지도성 개념이다. 그치? 요 5번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응? 자, 뒷장 또 넘겨봐. 자, 8번 문제 답 어느 거야?
그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가치와 믿음. 그치? 여기 봐봐. 소저바니는 이렇게 기술적, 인간적, 교육적, 상징적, 문화적 이렇게 구분시켰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유형은 뭐야? 문화적인 거지? 문화적인 거. 그치? 저기 다시 한번 교재 좀 보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자, 교재 앞으로 와봐. 279페이지에 서지어반의 다섯 가지 유형 읽어봐. 처음에 기술적인 건 뭐야? 견고한 경영관리 기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건 뭐야? 사회인간적 자원을 활용한다. 교육적인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말한다. 상징적 행사나 의전을 관장한다. 그치? 뒷장 넘겨봐. 문화적 리더십은 독특한 정책성, 가치 관점을 강조해서 학교 문화를 창출한다. 그치? 이게 문화적 리더십인 거야. 그 다섯 가지 유형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근데 문제를 내면 문화적 리더십을 낼 수밖에 없겠지. 그치? 다른 거는 문제 내지는 않을 거야. 문화적 리더십 특히 줄 쳐봐. 자, 이제 뒷장 또 넘겨봐. 자, 9번 문제 답 찾아봐. 금방 얘기했잖아, 그치? 문화적 지도성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가장 상위에 있는 지도성을 얘기하겠지, 그치? 자,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 체크해봐. 딱 보면 되지 않아? 성숙도, 그치? 구성원의 성숙도 딱 동그라미 쳐봐. 구성원의 성숙도 얘기하는 건 아까 누구였지? 그제. 허쉬와 블랜차드, 그제? 도표에서 이렇게 성숙도 밑에 있었잖아. 1번은 누구야? 조직에 상관없이, 관련없이, 리더십 유형이 있다. 이거는 뭐, 누구랑 할 것도 없겠다, 그제? 3번의 블레이크 모튼에 의해 완성된 리더십이다. 블레이크와 모튼에는 관리망 이론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4번은 유능한 지도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특성에, 아까 유전적인 거는 특성론 얘기하지 않았니, 그죠? 지도자는 타고 태어난 것이다, 그지? 그, 아까 특성론 했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거는 아니겠지, 뭐. 오케이, 몇 번다. 2번. 그, 최근의 문제가 좀 많이 쉽지, 그제? 아까 몇 번 문제냐? 3번 문제 어땠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참 애를 먹을 것 같아, 그제?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 조금 우리가 문제의 의미를 두고, 그거 좀 면밀히 좀 또 체크해봐, 응? 그래서, 지도성 이론은 여기까지를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치?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교육 조직의 변화 이론을 얘기하자. 응? 자, 잠깐 쉬었다 하자.